CHTV 18.10 방송선교 동역자들과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7분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인 크리스천 이민사회 최초로 시작한 주 7일 24시간의 TV 방송인 CHTV 18.10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간 접수된 CHTV 18.10 미디어 선교 헌금 동역자 명단입니다. 교회와 단체 기관, 미주 지역입니다. 남가주 베델 교회, 다우니 제일교회, 은혜 한인교회, LA 나성 북부교회, LA 사랑의 교회, 나성 한인교회, 평화교회, 남가주 기쁨의 교회, 소망 소사이어티,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진주 초대 교회. 방금 읽어드린 내용대로 CHTV 18.10과 크리스천 헤럴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 보내주시는 물질이 있기에 오늘 CHTV 18.10의 방송이 1분도 끝이지 않고 방송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시간 방송 선교 회원과 동역 교회 또 단체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귀한 헌신과 정성이 있기에 우리 CHTV 18.10이 계속해서 복음 선교 방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에 동참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 교회와 가정들 또 개인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는 일이 더욱 번창하고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 많은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7분 중보기도의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2년간 위암 투병 중이시던 전현숙 목사님이 며칠 전 소천하셨습니다. 한국 극동방송과 미주복음방송 등에서 아나운서로 사역하셨고 부근되시는 전지용 목사님을 도와 기도원과 목회에 열심을 내셨는데 58세로 이렇게 갑작스레 모든 짐을 내려놓으신 전현숙 목사님. 이제 아내 목사님을 먼저 본향에 보내고 홀로 남겨진 전지용 목사님과 자녀들이 너무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슬프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내를 혹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시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로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모두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1분이라도 저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지용 목사님의 아내 되시던 전현숙 목사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회하시는 남편을 도와 또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참 58년 동안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사명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먼저 하늘나라로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신 분이야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계시겠지만 남아있는 남편과 자녀들이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그리고 또한 용기 잃지 않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심부름에 열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아내와 혹은 엄마와 패밀리 미팅을 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슷한 일을 당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채워주시고 평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굳세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또 고향 땅에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오른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기도 요청입니다. 이사라 선교사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에게 요청해 오신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하는 막내 여동생이 몇 달 전 유방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에 암세포가 폐로 전이가 되고 결국 두 번의 뇌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던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이제는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합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만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는 기도 요청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라 선교사님의 막내 여동생 이제 암수술을 받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힘주시기 원합니다. 오른손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부름받든 간에 남은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좋아지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들랑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은총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이사라 선교사님의 여동생이 병마에서 노연함을 받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그 신체적 육체적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손붙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병마에서 노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사역하시다가 억류되어 계시는 분들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해지는데도 북한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앞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 그분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애태우고 계시는 가족들 또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더욱 담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주민들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의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모의 땅이고 영적으로 땅끝이고 선교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북한 땅에 복음 들고 사명 안고 가서 사역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주님,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또 교회의 성도들 날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요청이 있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있는 날 동안에는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빛을 비춰주어서 평강 가운데서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위험한 지역에서도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서 먼 훗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적의 은총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선교의 자유, 복음의 자유, 신앙과 예배의 자유도 없이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은 물론이고 우리 북한 땅의 성도들도 하루속히 평화 통일되는 날을 그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섭리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더불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